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에 이러한 모든 그 체육회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관습 또 여러 가지 행태들을 그야말로 좀 일신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원년을 내년에 모든 것을 준비한다. 1차적으로 국가대표 선수촌에 대한 기강을 좀 확립해야 되겠다. 주류 반입 차단은 물론이고 정문의 출입 보안 체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장비를 도입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지도자나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주기적으로, 정기적으로, 지속적으로 교육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체육단체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. 그동안은 우리가 성폭력이라든지 승부조작, 편법반정, 입시비리 이런 문제들이 나와도 그냥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공정위에서 처벌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 다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검찰로 이것을 고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 회원 종목단체 경영 투명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문서로 하고 서로 회의록도 항상 공개할 수 있도록 녹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모든 임원들 지금 뭐 임기가 다 됐습니다. 거의 인사추천위원회를 지금 7분이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스텝을 갖춰서 새로운 모습의 대한체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. 그리고 우리 체육인 스스로가 자성과 쇄신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기자님들 따끔한 축하와 격려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체육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잠시 한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